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새로운 분과 함께 네. 증시의 각을 한번 좀 재볼까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을 주식의 관점으로 저희가 매일 박 부장이나 뭐 또 차용주 소장이나 이렇게 그 시황도 말씀드리고 이슈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 특별히 금리시장이라든지 환시장 이런 쪽의 뉴스플로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채권 전문가를 한번 미국 시장 그 모니터링 요원으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과장, 차장, 부장 때 했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 분인데 교보증권 DCM 본부의 김광훈 부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교보증권 DCM 본부 김광훈이라고 합니다. 예, DCM이라니까 Debt Capital Market이란 뜻이죠. 예, 맞습니다. 채권 본부란 뜻인데 채권 자본시장이란 뜻인데 어떤 일을 하시죠, 김 부장님은? 뭐 주로 채권 발행이라든지 인수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 유통물 뭐 세일즈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일반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채권이라는 네. 게 워낙 생소하니까 네. 그냥 부동산, 네. 예, 부동산 아파트 중개하듯이 채권 네. 이렇게 중개하거나 네. 예, 뭐 이런 채권 브로커리지 하시는 분인데 여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손으로 들고 있는 이 자료가 한 10페이지 이상 되거든요. 이거를요 지금 10년 넘게 매일 아침 4시부터 7시 사이에 손수 본인이 다 해서 우리 김광훈 부장이 거래하는 기관 투자가들한테 카톡방에 네. 이렇게 전달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 이분 한번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며칠 전에 만나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오늘 모시게 됐는데,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정리를 먼저 좀 해볼까요? 예. 예, 아침에 다 보셨겠지만 미국 시장 증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빠졌는데요. 다우지수 네. -2.7%, S&P 500 -2.6%, 그다음에 나스닥은 조금 덜 빠져서 -2.2%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8일 연속 상승하던 나스닥 지수는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네. 이제 만 포인트를 다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낙폭을 기록한 거는 이제 악재가 막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요. 여러 가지로. 예. 예. 그럼 한번 악재부터 일단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그러죠.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는데요. 예. 뭐 4월 달에 비해서 다시 성장률 전망치,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예. -4.9%로 낮추면서 1.9%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2.1%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도 꽤 많이 내린 거죠, 기존 전망에서. 예, 기존 전망 -1.2%였습니다. 네. 예. 이게 하향 조정한 것 자체도 악재였지만 예. 일단 수치 자체가 IMF가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IMF에서 -8%를 예상했는데요. 예. 근데 얼마 전에 6월에 FOMC 있었죠. 그때 예. 연준 위원들이 전망했던 게 레인지가 -7.6%에서 -5.5% 사이였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밑으로 본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가장 부정적으로 봤던 연준 위원보다 더 예. 부정적으로 봤다는 얘기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 뭐 3대 신평사 같은 경우에 뭐 무디스 -0.5%, S&P -0.6%, 피치 -1.2%. 그다음 우리 한은 같은 경우도 -0.2%, 뭐 기재부는 0.1%, KDI 0.2%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예.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악재였고. 아니, 가장 큰 건 아니고 기저에 예. 깔린 예. 악재였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유럽과 이제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관세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예. 어제 한 저녁 6시쯤 나온 뉴스였는데요. 미국이 한 3조 7천억 규모의 유럽산 수입산에 이제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일단 관세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시장 뭐 당연히 예,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 그때 하락하게 했고요. 예. 네. 그다음 환인 같은 경우도 예, 유로달러라든지 많이 변동성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품목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유럽산. 예, 뭐 이것저것 많은데 주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명품들 이제 많이 예, 유럽 쪽 명품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뭐 네. 그거 말고는 뭐 올리브, 커피, 뭐 맥주, 뭐 예, 여러 가지로 뭐 전반적으로 예, 관세를 매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촉발된 게 저거 아니에요? 그 저기 에어버스에 대한 예, 예 지금 15년째 예. 하고 있는데 예, 에어버스랑 보잉 예, 서로 이제 관세 문제 엮이면서 계속 이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디지털세까지 예, 네. 연관되었고 어제 이제 또 뉴스가 있었었는데요. 이거 보니까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왜 유럽에서 미국 그 미국인들 입국을 허용 입국자. 대상 국가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예. 뉴스 있었었는데요. 그거랑 또 연관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 보건학적 논리보다는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좀 구도가 짜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미국만 아는 건 아니에요. 러시아라든지 브라질 같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나 안정감이 없는 나라는 다 막았는데 예. 그래도 미국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예, EU 맞습니다. 입장에서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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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문제는 이제 금요일 날 다시 결정을 한다고 하고요. 예. 어쨌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도 뭐 때리기로 했어요? 예, 관세 문제가 또 캐나다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주말부터 예. 얘기는 나오던 거였는데요. 캐나다 예. 캐나다 알루미늄에 이제 10% 관세 재부과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도 이제 환율이 되게 많이 안 좋아지면서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또 예. 캐나다는 또 악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어제. 예. 예, 뭐냐면 이제 사실 국가 신용 등급 중에 제일 좋은 게 트리플 A 등급인데 예. 캐나다가 그 트리플 A 등급이었는데 그 등급을 이제 더블 A 플러스로 예. 한 노치가 낮아진 거네요. 예, 한 노치 낮아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A 마이너스니까 우리나라보다 두 노치 아직은 높은 수준 그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사태에서 선진국 중에 무디스나 피치 혹은 그 S&P 3대 신용 평가 기관에서 첫 번째로 등급 하향 조정을 한 건가요? 전망을 낮춘 거는 있었는데 예, 등급을 낮춘 건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아 이걸 한 단계를 등급을 노치라고 그래요? 예, 한 노치, 한 노치, 두 노치. 아, 예, 그 외에 뭐 코로나 또 예, 아무래도 이날 가장 메인 제로는 코로나 확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제로가 보면은 미국장 시작하자마자 막 안 좋은 소식들이 막 계속 밀려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 확진자 증가율이 3.9%가 증가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2.9%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확진자가 늘어났는지 알 수 있고 텍사스도 마찬가지, 뭐 플로리다도 예. 5.3%나 증가했고 예, 이런 식으로 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이제 많은 예. 예, 캘리포니아, 뭐 텍사스, 있었습니다. 뭐 플로리다 이런 데 다 그런 거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사실 휴스턴 쪽 뉴스였거든요. 예. 자 이제 집중 치료 병상이 소진율이 97%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내일이면은 그리고 병상이 이제 모자라질 수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그동안도 계속 확진자 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뭐 무시해 놓고 왜 갑자기 어제 또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 생각해 보면 네. 일단 코로나가 늘어나더라도 상관없던 거는 충분한 병상이 확보돼 있다는 거. 예. 예, 그 점이 그래도 좀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의료 시스템은 건재했었는데 예,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좀 안 좋은 걸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눈에 가던 게 하나가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제 확진자가 늘더라도 죽지만 않으면 경제는 계속 뭐 봉쇄 다시 하지는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보라는 갈 수 있거든요. 경제학적 측면에서. 예. 근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는 예, 그동안 줄어들던 사망률이 갑자기 급증을 했더라고요. 어허. 예, 그래서 사망자 수가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이것도 이제 다른 국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놀란 거 아닌가 그렇게 원래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들이 미국 내에서 그래서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서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도 야 그거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망률이 다시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예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유가가 많이 빠졌던데요? 예. 유가가 WTI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5.85% 빠졌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5.4% 정도 빠졌는데요. 그러면서 또 증시에는 이제 에너지 섹터 폭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예. 예. 뭐 저런 이유로 수요가 부진한 이유로 이렇게 하락한 것도 있었지만 네. 예. 이제 재고 EIA에서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미국 있었는데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죠. 예. 네. 일단 뭐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144만 배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13주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산유량이 증가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감소할 수 있고 재고도 늘고 이제 산유량도 늘기 때문에 또 다시 유가가 부진한 영향을 받습니다. 네. 혹시 이게 네. 예를 들면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있잖아요. 네. 이 악재들이 있어서 저
증시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증시가 이제 진짜 많이 올라갔고 떨어지고 싶은데 마땅한 악재들을 찾은 겁니까?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나요?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왜? 네. 막 거울 보고 있는다고 하잖아요. 서로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거울 보고 놀래고 거울은 나. 뭐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놀라듯이 악재가 주식 가락을 이끌고 이제 뭐 또 주가가 하락하는 분위기에서도 또 그게 악재가 더 커 보이고. 예, 예. 그런 식으로 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는 좀 심각해 보이는 게 S&P의 주요 저 이 업종이 11개가 있는데 네네. 다 빠졌다고 좀 보니까. 예, 네? 다 하락했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도 뭐 당연히 그래서, 여행 뭐 정유 이런 거 많이 빠졌을 것 같긴 한데. 예, 예. 코로나 뭐 확진세가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네. 뭐 수혜주로 생각됐던 여행주 관련 그다음 소매업종들 그다음 항공주들 이런 데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 델타 항공 같은 경우 뭐 한 마이너스 7.76%라든지 뭐 하락했고 보잉도 뭐 마이너스 6% 그다음에 네. 크루즈 업체들 예,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봉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영향 때문인지 예, 메시스라든지 노드스트롬 같은 소매업종들도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거 좀 반등하고 있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게 예. 또 반독점 이슈가 어제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예.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 발발 시에 수혜주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좀 뭐 하락폭은 덜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재료들이 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승은 아니고 하락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8%, 아마존은 예. 마이너스 1.1%, 페이스북은 마이너스 3.4%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애플 같은 경우에 그 주말에 왜 생각나시겠지만 왜 11개, 4개 주에서 11개의 업체를 문 닫는다고 했었었는데 네, 그렇죠. 예. 어제 같은 경우에 다시 또 하락 아, 그 다른 업체 그 다른 매장을 또 문 닫는다고 예, 선언하면서 한 1.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낙폭이 다른 빅테크보다 훨씬 더 컸는데 이거는 뭐 독일 반독점 당국에서 예, 그 뉴스 영향이 예, 페이스북의 그 이용자들의 정보를 게더링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나온 거 그게 예.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머지 나라들 보면 저 그 미국 말고도 아 예 저 확진자들 미국도 많은 영향이 있었지만 어제 네.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확 늘었고요. 그다음에 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남미 같은 경우 같은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는 괜찮으니까 사실 확진자 순위를 잘 안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쉽게 이제 10등까지 순위를 보니까 남미가 3개국이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남미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제 보건 환경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약물 같은 경우에 지금 치료제로 지금 각광 받고 있는 게 이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가격이 이제 책정되는 게 예,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가격이 무려 지금 뭐 500만 원 정도 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 나오면 남미 같은 경우는 열을 지가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더더욱 예, 뭐 사기가 이게 뭐 만만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예, 뭐 그쪽 상황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김강 부장님 전공 과목으로 좀 가볼까요? 미국 채권 금리 한번 보죠. 아, 예. 채권 금리는 장기물 위주로 하락했는데요. 네. 예. 그래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bp, 30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bp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예, 이거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산세 속에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했고 그다음에 미국 유럽 간의 갈등이 부각되는 등 예. 예, 이러면서 이제 장기 금리 위주로 예,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채 5년물 입찰이 있었죠? 아, 예, 있었습니다. 5년물 입찰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 분들 아니, 우리 저 시청자들 여러분들의 수준을 예. 너무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이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 발행 금리가 0.33%에 발행되었습니다. 예. 이게 예, 은찰률은 2.58배였고요. 예, 이게 그다음에 간접 투자자들 낙찰률이 62.3%라고 하는데 간접 투자자들 낙찰률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주로 해외 중앙은행이라든지 네. 이런 해외 쪽 수요라고 보실 수 예. 있거든요. 국부 펀드들. 예예. 예. 그런 펀드들 위주 수요이고 그다음 직접 투자자들 그러니까 미국 내 실수요 중심들 예. 그런 수요들은 15.8%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PD들이
받은 비율은 저번 달 같은 경우 31.9%인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21.9%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PD들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죠. 예예. 예, 예를 들면 국채를 발행하면 거기에 주요 몇몇 미국 내 금융 회사를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로 선정해 놓는데 PD들이 가져간 비율이 작으면 나머지들이 더 많이 갖고 갔다는 그런 뜻이 되나요? 예, 뭐 PD들이 원해서 이제 물건이 좋을 것 같아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의무적으로 이 PD들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 참여. 예. 예, 예. 이 간접 투자자들이라든지 직접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고 갔다는 말은 PD한테 이제 떨어지는 물량이 잦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이제 인기였다는 얘기죠. 예, 예. 인기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예, PD들이 받은 비율로서도 네. 이제 채권의 이제 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5년물 470억 달러면 이게 입찰 규모로 사상 최대입니까? 예, 지금 계속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미국 금리는 계속 빠지네요. 예, 예. 그 무슨 의미예요? 사상 최대액이었는데도 호조를 보였고 금리는 계속 빠진다. 이제 공급과 이제 수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공급 물량이 이제 사상 최대치로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걸 다 이제 수요를 다 시장에서 소화한다는 얘기니까 채권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다. 굉장히 예, 높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채권은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안전자산 쪽으로 좀 수요가 많다. 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제가 뉴스 3에도 넣을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미국의 연기금들이 주식 포지션을 좀 줄이고 채권 포지션 늘릴 가능성이 많다. 최근 들어서 네. 그런 뉴스 플로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연기금은 종목에 대한 피킹도 간헐적으로 하지만 이 자산 배분의 자산의 어떤 배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이 워낙 많이 최근에 올라 버리니까 전체 자산에서 이 주식이 갖는 배분 비율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좀 줄이면서 채권을 좀 늘린다 이렇게 CNBC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런 입찰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죠. 예, 뭐 충분히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주식들 관심 많으시니까 사실은 주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사실 이번 반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특이한 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6개월 동안 우리 주식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예. 예, 이렇게 이제 뭐 다우라든지 미국 주식을 보시면은 월봉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 큰 음봉 나타나고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양봉이 나타나는데. 보시면 2분기 때 엄청 이제 수익을 많이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분기라든지 반기 혹은 또 연말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들은 이제 이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익 실현하고 위에서 이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리밸런싱 측면에서도 분명히 예. 존재하는데 보통 기관들이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제 연초에 시작할 때 주식과 이제 채권 이제 비중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너무 올랐으니까 예. 주식 쪽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채권 쪽을 좀 늘려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식을 줄이든 채권을 늘리든 예, 어느 쪽 방향이 될지 이렇게 예, 보시면 어쨌든 장내 주시장 장내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로 출회되고 주식 시장에 단기적으로나마 매물 압박으로 인한 지수의 조정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예, 거예요.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1분기 때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리밸런싱 문제가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막 폭락하는데 채권이 보통 이러면은 안전자산이라 가지고 금리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미금리도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리밸런싱 문제인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예, 그럼 채권 쪽이 비중이 너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예. 이제 주식을 사든지 채권을 줄여야 되는데 예. 그때 이제 달러가 이제 캐시가 킹이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채권도 줄여야 되는 예, 그러면서 이제 채권을 집어 던지면서 금리가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과 상황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오늘 뭐 처음 방송을 하셨는데 뭐 처음 하신 분 같지는 않고 역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이제 전화로 또 대면에서 많이 상대하시니까 훨씬 더 매끄러운 부분 또 이 크레딧 쪽이나 뭐 이 채권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어떠셨어요? 뭐 방송 오늘 처음 해보시니까 왜 가끔 축구 선수들이 왜 네. 이렇게 데뷔를 하면은 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왜 앞만 보였다 이러고 왜 패스를 옆에 있는데 못하냐 이러고 네. 그런 마음이 너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네. 예. 뭐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채권 쪽에 계시니까 오래 계셨으니까 뭐 우리 고정 게스트 중에 김일구 상무님이나 오건영 팀장이나 이런 방송 많이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예예.
아, 예. 어우, 그분들은 너무 예. 훌륭하신 분들이셔 가지고 예. 뭐 저랑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냥 나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 제 입장에서 아유, 겸손하시네요. 예. 예. 혹시 오늘 우리 저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 아, 요거는 꼭 좀 챙겨 봐야 된다라고 예. 할 만한 거 있으면 하나 정도만 팁 주시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채권 금리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채권 금리 예, 예. 채권 네. 금리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달러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달러 들거든요. 지수 같은 거요? 예, 예. 왜냐하면 아. 어쨌든 뭐 지금 입장이 얼마 전에 왜 트럼프 대통령도 예, 뭐 강 달러가 좋다고 말을 했지만 네. 예 지금 뭐 환율 전쟁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지 글로벌 좀 위험자산들이 좋아질 좋죠. 수 있는 네. 예, 환경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오늘도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재료가 있긴 했지만 달러가 네. 이렇게 강해지면서 다시 강세 만전했는데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 분위기를 좀 계속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얼마입니까 달러 인덱스 지금 97대인가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아니, 예. 좀 요즘 특이한 것 같은 경우 특이한 부분이 예. 최근에 이제 증시와 이제 달러엔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동조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달러엔이 올랐거든요. 예. 예, 원래 이제 엔화가 안전통화를 해가지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엔화가 더 강세여야 되는데 예, 예. 근데 예. 달러가 더 강세더라고요. 예. 그럼 이게 뭔가 또 이런 단순한 예, 뭐 안전자산이냐 비안전자산이냐 뭐 이 문제 가지고 또 볼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수급적으로 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달러는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런 것들은 꼭 챙겨서 좀 봐라. 우리 주식시장도 저도 몇 주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덱스 중에 하나만 보라 그러면 지금 김강훈 부장께서 말씀하신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꼭 보십시오.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추세적으로 하향하면 외국인들이 급하게 우리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달러 인덱스가 어제처럼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 외국인 매수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저는 이제 제 업계 후배시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긴 작업을 10년 이상 물론 이제 고객을 위해서 합니다만은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분을 제가 알고 참 깜짝 놀라기도 하고 글쎄요. 뭐 매일은 바쁘셔서 못 모실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김강훈 부장을 모시고 글로벌 어떤 뉴스플로우라든지 금융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네요. 방송은 뭐 방송의 유료함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요. 그럼요.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DCM 본부의 김광훈 부장님 오늘 처음 저희랑 함께 하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